뭐야? 야, 봤어? 소매에서 카드 이렇게 싹 바꾸는 거 봤냐고? 이것이 타짜인가?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카드샤크라는 중세시대의 타짜 이야기를 다룬 굉장히 재미있는 카드 게임입니다. 지금 스팀에서 데모 버전을 무료로 다운받아서 플레이 하실 수 있어요. 해보도록 하죠, 새 게임. 본 게임에는 욕설, 자살 묘사, 죽음, 폭력과 도박이 포함되어 있어 어린아이에겐 적합하지 않습니다. 시작할 난이도를 선택하세요. 어차피 데모기도 하고 저희는 스토리를 먼저 파악을 하고 어떤 게임인지를 알기 위해서 가장 최하위의 난이도를 골라보도록 할게요. 도박사, 사기꾼, 최고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2판 4판의 세상으로 뛰어드세요. 이번에선 영구적으로 사망합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하긴 목숨을 걸고 도박하는 거지. 호사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야기를 즐겨보십시오. 굉장히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그런 멘트로군요. 하지만 난 자존심 따위 없지. 플레이어분께 이 게임의 유해성에 대해 주의하실 것을 경고드립니다. 뭐 얼마나 해롭길래. A카드. 본 게임은 귀하를 손쉽게 거지로도 왕으로도 바꿔줄 수 있는 비밀에 대해 가르칠 것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워요. 거지가 되냐 왕이 되냐. 지금 시대라면은 그냥 갑부로 끝나겠지만 이때는 중세시대이기 때문에 도박으로 왕이 될 수도 있는 거야? X카드. 오, 아니 카드 뒤집는 모션 봤어요? 굉장히 부드럽고 디테일한데요? 이는 블랑슈가 9번지에 본인이 즐겨찾던 부귀니스트에서 발굴해낸 위험한 수기 메모화상 빠롤에서 기한 내용입니다. 게임의 디테일이라는 거는, 퀄리티라는 거는 이런 사소한 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왼손으로 카드를 이렇게 딱 집어서 뒤집을 수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딱 뒤집고 잡아서 얼마나 좋습니까, 퀄리티가. 이친 여왕에게 일어난 숙명적 사건과 운명을 밝혀내면 부디 주의하도록 하십시오. 근데 이거 카드 왜 뒤집고 있어요? 여기엔 악마의 손길이 다 있으니 말입니다. 악마가 나와요? 뭐야? 야, 봤어? 소매에서 카드 이렇게 싹 바꾸는 거 봤냐고? 이것이 타짜인가? 모든 건 1743년 안개가 낀 아침 프랑스 남부의 포라는 퀸민에서 시작됩니다. 얘야! 이리 와! 왜 그러세요? 핵장님께서는 오침 잘하셨겠지? 찡그림, 미소. 좋게 보여야겠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고객들이 오고 있어. 당장 일하러 가! 왜 이렇게 싸가지없게 얘기하세요? 제가 만만해요? 앉기. 의자는 손님 전용이잖아. 당장 일어서지 않으면 걷어차일 줄 알아라. 이런 싸가! 왜 그렇게 물 만난 물고기처럼 안절부절 못하는 거지? 그 몸이 또 경기를 하려는 낌새가 보인다고 해도 절대 손님들 앞에선 그 모습 보이지 말아야 해. 경기가 경기구나, 경기. 그리고 식탁 앞에 앉다니 무슨 정신머리로 그런 거야? 서둘러야 해. 바꿔선 해야지? 이씨. 그런 식으로 사람 쳐다보지 마라! 손님들 수발이나 들어! 얼굴 보니까 한 대 치게 생겼는데요? 여기 청년, 오게. 한 잔 따라보게. 지나치기. 빠이빠이. 안 가져지네. 아직 기다리고 있네, 젊은이. 알았어요. 갑니다, 가유. 뭐? 와인 훔쳐보기. 포도주를 한 잔 따르면서 상대방의 카드를 훔쳐본다. 에? 이런 게 있어? 쩐다. 전략. 전략은 지금 잠겨있군요. 너무 적음. 그것보단 좀 더 따르지? 난 목이 마르거든. 더 따르라고 이 자식아.
딱 내 코트에 묻을 뻔했잖아. 이걸 치우면 다른 컵 한 잔을 부탁하이. 이걸 인내한다고? 어이씨, 천사인데? 한 3분의 2 정도가 적당하겠죠? 훌륭히 따름. 아주 고맙네, 청년. 잠시 말 상대 좀 되어주겠나? 동석하지. 오케이. 오케이. 내 말했잖나. 안 깨. 앉으라고. 아, 뭐야, 선택지가 왜 있어? 앉아. 내 보안이 자네 주인께서 조금 대우가 거치신 모양이더고. 미소 짓는다. 갑자기 미소 짓는다 선택지밖에 없어. 말은 할 수 없는 건가? 아, 말을 못해. 이 컨셉이 아니라 얘가 벙어리구나. 못하나? 정말 멋지군. 자네 주인께서 그토록 애정있게 자네를 대하시는 걸 보아하니 틀림없이 그 간질과 연관이 있어 보이네만. 할지는 모르겠지만 고대 히라빈들은 자네 같은 이들이 예언의 능력을 타고났다고 믿었지. 에? 내가 보기엔 나 어쏘리야. 어느 쪽이건 간에 꽤나 지적인 친구로 느껴지는구만. 아니, 그렇게 와인을 미친듯이 조금 따르고 넘쳐 흐르게 달랐는데도 그렇게 좋게 봐주신다고요? 이분 천사가 틀림없습니다. 혹시 돈 좀 조금 더 벌어볼 생각 없나? 아, 당연히 있죠. 거기선 예라고 해야지. 잘 듣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이럴 확률보다 벌 확률이 더 높은 일이야. 오늘 밤 난 카드 게임을 할 거고 거기서 이길 생각이네. 자네 덕분에 말이지. 아, 상대방의 패를 보고 알려달라 이거구나. 하지만 내 계획을 설명하기 전에 질문이 하나 있네. 글로버, 하트, 스페이드, 다이아, 이 문양들이 어느 세트에 들어가는지 아는가? 세트요? 아, 네, 설명해주지. 내게 있는 모든 카드는 네 가지 세트가 있네. 카드에 있는 문양을 보고 그 카드가 어떤 세트에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 이쪽은 클로버 세트에 들어가지. 이쪽은 하트 세트. 아, 클럽이라고 하는구나. 클로버가 아니라. 이쪽은 스페이드 일세. 그리고 이쪽은 다이아 세트에 들어가지. 오늘 밤 게임을 할 땐 같은 세트를 더 많이 들고 있는 쪽이 이기게 되는 거야. 아, 룰이 매번 바뀌나 보지? 그러니까 같은 문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군요. 좋네. 이 카드들을 보게.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세트를 골라보는 거야. 가장 작이 많은 세트 말이지. 그러면 클럽이겠죠? 바로 그걸세. 클럽이 가장 강하지. 이해하는 것 같군. 하지만 확실히 해야 해. 다시 한번 해볼 텐가? 반복한다. 진행하자. 나 이해했잖아. 확신에 가득 찬 얼굴 같군. 아주 좋네. 그럼 이제 어디까지 했더라? 아, 그래, 우리 계획을 설명하려 했었지. 내가 상대와 카드 게임을 할 때 자네는 우리에게 보도주를 주면서 엿봐야 하네. 그리고 상대의 패에 있는 최고 세트를 내게 알려주면 되는 거야. 어떤 걸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지 말이지. 지금 같은 경우는 스페이드네요. 그런데 어떻게 신호를 보낸담? 오라! 내게 보도주를 따른 후에 천을 꺼낸 다음, 그리고 해당 세트에 맞는 특정한 패턴으로 탁자를 닦는 걸세. 오, 어려워, 어려워. 괜찮지 않나? 네. 좋아. 그렇다면 자네가 나한테 보여줄 신호에 대해 한번 논의해보지. 하트의 경우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닿게. 이게 하트? 아, Y키를 누른 상태에서 돌려야 되네요. 이렇게. 오, 하트입니다, 나으리! 만약 스페이드라면 반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닦는 거야. 반시계 방향. 스페이드입니다, 나으리! 다이아몬드라면 직선으로 위아래로 닦겠나. 어?
방금 무슨 사인이 막 이렇게 나오네. 그러니까 방법만 알아두면은 이게 뭐였는지 기억을 딱히 안 해도 되네. 왼쪽에 이렇게 드러나니까. 다이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럽의 경우라면 좌우로 닦으면 돼. 갓게임. 훌륭하네.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군. 이미 많은 걸 이야기한 건 나도 아네만. 다음 트릭으로 넘어가도 될까? 트릭이 또 있어? 그리고 나한테 보도줄을 따를 때 내 어깨 너머로 보는 연습을 해보지. 내 배를 모았으면 내 최고 세트가 무엇인지 말해주게. 한번 해볼 준비 되었나? 아! 내가 보도줄을 좋아하긴 한데만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어. 보도줄을 탁자에 흘리면 내 상대가 의심스러워할 걸세. 평소 그 이상으로 따르려고 하진 말게. 그럼 살살 봐야 돼. 나 못 봤는데? 스페이드였나? 맞았네? 잘했네 젊은이. 계획을 잘 따라줄 것 같군. 까우르 한 병. 충분히 연습했다고 받아들여도 되는가? 다시! 연습! 됐어. 오케이. 스페이드. 스페이드 베이비! 진행하자. 훌륭하군. 오늘 밤 여기서 날 만나지. 진짜 돈을 좀 벌어보는 거야. 야, 어떡하지? 이 게임 너무 재밌어! 그 손님 어디 갔어? 이 탁자에 있던 그 손님 말이야! 에? 보도축 값을 내지 않았잖아! 네 봉급에서 깎아야겠구나, 그건. 이런 씨. 그날 밤. 가유! 얼마나 거실 건지, 우리 이브르는 어떨까요? 내가 선택할 수 없네. 배팅. 오! 시그머니 스페이드! 오케이! 사 스페이드입니다, 나으리! 뭐야, 어떻게 이긴 거지? 순전히 행운의 덕이지요. 한 잔 더 하시면 깨끗이 기분도 나아지실 겁니다. 오 배팅. 오케이. 이번에도 스페이드. 스페이드. 라운드 승리. 또 따가요. 굿난 낯짝 좀 지웁시다. 소 뒷걸음 치다가 쥐잡은 격입니다, 친구. 어제만 해도 내가 돈을 잃었었지요. 그때 내가 뭘 했는지 압니까? 한 잔 마셨죠? 제가 사지요. 젊은이, 오늘 내가 운이 좋은가 봐. 아무래도 계속 가기 전에 술 한 잔 더 있어야 할 것 같네만. 내 잔도 하나 더 채워줄 텐가? 왜 주저하는 선택지가 나오지? 다 따라줍시다. 그만이라고 하면 멈춰주게. 그만. 첫 번째 라운드는 어찌 잘했네, 젊은이. 하지만 우리 상대를 보면 우리를 수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게 보일 거야. 어, 수상도가 오르는구나. 대박. 상대 측에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를 의심할 걸세. 오. 망할. 다 망했구만.
뭐지? 아, 내가 실수한 건가? 내가 떨어져야 돼? 이모, 뭘 그리 둘이서 속삭이는 거요? 그 누구도 내 앞에서 작업질은 못해! 어? 어머, 몸싸움한다. 뭐 어떻게 하라고. 어, 누... 오마이갓. 헐. 안타까운 일이네. 용서해주게 젊은이, 내가 너무 나갔어. 경찰이 곧 있으면 우릴 찾아올 걸세. 가야 안에 당장. 그 혐오스러운 놈이 자기 지갑을 놓고 가셨구만. 참으로 부주의하기 그지없어. 그래도 날 먹여주고 키워주신 분인데. 백작 1장. 내가 그려야 하는 초상은 미덕과 르르르르르르. 다음날 아침 프랑스 아쟁 카스카로체 야영지. 이레니오 내 친구, 바람에 들리는 소리 들었나? 나뭇잎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금방 개울에서 들리는 조공거림이 들리는데. 그래, 우리 백작께서 오셨어. 한동안 여기서 쉬어가지. 왜죠? 자네 여주인을 죽인 그 신사부는 가브리엘 대령이야. 헤아른 연대를 지휘하고 있지. 자네를 살인 혐의로 몰아가는 건 순식간일걸세. What? 자네라면 좋은 희생양이지. 고인과 자네 간의 사이가 안 좋은 건 유명하잖나. 자네 가난하고 젊고 벙어리일세. 그리고 악명 높은 도둑과 함께 살해 현장에서 도망치지 않았던가. 나 말이야. 하지만 걱정 말게나. 여기라면 안전하니까. 유인 간츠카로츠 야영지일세. 저들은 친구일세. 말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프랑스 내에 있는 수많은 로마니인들처럼 이 사람들도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야. 없는 사람이란 말이지. 자네랑 조금 비슷하게 말이야. 내가 없다고? 집처럼 편히 지내게. 난 마술사와 이야기해봐야겠어. 두벅두벅. 우호적, 어리둥절, 공격적으로.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 어리둥절하게. 침착하게 따분하게 짜증나서. 침착하게. 침착하게 촐촐거린다. 침착하게 구름을 바라본다. 출출거린다로 가자. 이상한 표정은 다 지웠어? 다행이구만, 다행이야. 그래서 그쪽이 생제르만 백작께서 데리고 다니는 새 애완동물인가? 아니, 대답하지 마. 내 이름은 이레니오 오네스. 어둠 속에서 기만하는 초라한 예술가지. 돈과 모험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자란 말씀. 마술 한번 배워볼 생각 있나? 마술?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이건 새 카드 도박이라고 불리지. 100년 전쟁이 지속되면서 왕국의 영주 하나가 이것 때문에 영토를 거진 다 잃었어. 굉장히 영국농처럼 말이야. 그리고는 도버의 백악절벽으로 몸을 던지더군. 굉장히 프랑스 놈처럼 말이야. 자, 이제 잘 보고 따라와. 여기 퀸 하나 보이지? 이걸 여기에 둘 거야. 그래요? 정중앙이겠죠? 이제 퀸을 잘 쫓아가 보라고. 왼쪽? 오른쪽? 퀸이 어디 있는지 한번 맞춰봐. B죠? 에? 이게 마술 아니겠어? 에? What?
Why? 정말로 간단한 트릭이야. 움직임에 모든 게 담겨있지. 흐름 말이야. 나 이해했다고 믿지? 한 번에 이해한 걸 보여주는 게 어때? 좋아. 사실 중요한 게 더 있긴 해. 내가 장난 좀 쳐봤지. 어떻게 하는 건지 가르쳐줄게. 오! 기다리니까 알려주네? 카드를 넘겨서 시작해봐. 어, 이게 손의 모션이, 와, 이게 부드러운 이유가 있었네. 어, 타자를 할 거, 하려면은 반드시 손기술이 필요하죠? 어, 굉장히 디테일한 손놀림. 좋아. 이제 전부 뒤집어서 내게 보여줘. 에? 멈춰, 멈춰, 멈춰. 지금 자네는 여기서 연기를 하는 거야, 알아? 그 말은 모든 게 올바른 속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지. 너무 빠르면 사람들이 돈을 걸려고 하질 않아. 너무 느리면 다들 사기인 걸 알아채지. 리듬을 유지하고 다시 해봐. 아이씨. 다시 해봐. 아, 저 검은 영역에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야. 트릭의 비밀이 나타나는 장면이지. 평범하게 퀸을 내려놓거나 퀸 뒤에 카드를 내려놓아서 사기를 칠 수 있어. 어떻게 할 거지? 아니, 나한텐 말하지 마. 이제 여기서부터 재밌는 부분이야. 전 지금 퀸을 선택했어요. 다 섞어. 하지만 리듬을 유지하는 걸 명심해. 좋아. 이제 천천히 두 카드를 바꿔봐. 의도적으로 보이게 하는 거야. A와 B를 내가 고를 차례야. 굉장히 영악하군. 가끔은 사기를 치지 않는 게 좋을 때도 있지. 바로 지금처럼 말이야. 그래도 확실히 네가 뭘 하는지는 아는 것 같네. 마술사에게 보여줘봐. 한 번 더 할래! 바로 연습해보길 원하나? 연습한다! 집어서? 사기체계이! 엑스와 비를 섞어요. 하면은? 퀸이 안 나오죠? 좋아, 좋아. 이제 가봐. 맥그리거가 아마 벌써 쫓아오고 있을 겁니다. 뭐, 본인이 쓰레기장에 오게 된 데 확실히 사유가 있긴 하지. 저희 환대를 받아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최소한 메르사유보단 더 좋은 냄새가 나니 말일세. 유리옥의 소녀,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지. 그래, 가보게. 마술사와 이야기하게. 난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네. 백작께선 자네한테 능력이 좀 있다고 하시는 모양이더군. 날 속여보게. 어, 아까 쓴 기술을 사용해야 할 때군요. 싸게 체계! 싸가! 싸가! 쓰! 까! 쓰! 까! 쓰! 됐어. 완벽하게 섞어서 A와 B를 섞어줍니다. 아, 뭐가? 자. 짜잔. 오, 훌륭해. 그렇다면 이번엔 내가 기술을 보여줄 차례군. 어떻게 상대의 마음을 읽는지 알려주지. 바로 증명해 보이겠네. 기술에 대해선 내 자신이 있으니 40을 걸겠네. 그건 동의하는 걸로 받아들이지. 카드 한 장을 뽑게. 아무거나. 덱에서 뽑은 다음 제일 위로 올려놓게. 뭘 골랐는지 기억해야 하네.
아,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뭐 고를까요? 와우. 엄지손가락에 이, 뭐라고 해. 움직이는 게 아주 그냥 스무스하구만. 조커? 조커가 있어? 조커 카드가 있었어? 조커 없을 텐데? 조커 없어. 조커는 없고 제이가 있으니까 제이로 고르자. 저거 제이 하트요? 좋아. 자네가 고른 카드가 제일 위에 있군. 기억은 하고 있겠지? 훌륭해. 이제 숫자를 하나 고르게. 2에서 5 사이로 하지. 그럼 난... 3? 좋네. 이제 보게. 이제 덱을 섞은 후 나눌 테니까. 수리수리 마수리. 자네의 카드가 덱 어디 있는지 알겠군. 고른 숫자 기억하나? 오게. 세 번째? 하나. 둘. 자네가 고른 숫자에 따르면 다음 카드는. 에? 어떻게 이게 가능해? 이게 자네의 카드인가? 구라쳐봐야지? 아닌데? 그걸 봤어야 했는데. 신호는 좋았네. 하지만 위험했다면 내가 돈을 걸 이유가 없었지. 눈에 다 보이네. 언제나 그렇지.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것 같군. 새 카드 도박을 훌륭하게 보여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내 설명해주지. 좋아. 난 카드를 골랐네. 에이스 다이아몬드야. 그리고 덱 제일 위에 올려뒀어. 잠시 동안은 단순하게 가보지. 숫자 1을 고르겠네. 그 말인즉슨 우리가 해야 할 건 에이스 카드를 덱 제일 위에 계속 둬야 한단 말이야. 내가 카드를 섞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 섞기. 처음 카드를 섞을 땐 에이스 카드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 하지만 계속 섞으면 금세 위치를 잊어버리게 되지. 망할! 덱을 다시 돌려놓고 이번엔 다른 방법으로 해보세. 다시 섞기 시작해보게. 하지만 한 번만 섞지. 이 단계에서 우리는 에이스 카드가 아래쪽 손에 있는 덤이 제일 위에 있다는 걸 알고 있네. 하지만 계속 섞으면 위치를 모르게 되지. 내가 전에 계속 덱을 섞고 카드를 나누면서 어떻게 그 위치를 알게 된지 궁금하겠지? 어리둥절한 표정이긴 하군. 트릭은 카드 위에 표식을 남겨두는 거야. 나중에 찾을 수 있게 말이지. 섞는 걸 더하더라도 말이야. 그러려면 카드 한 장을 더미 위에 살짝 오프셋하는 거야. 이걸 인솔게잉이라고 부르지. 잘 기억하게, 소년. 섞지 말고 인조깅을 해야지. 이제 내 카드 위치는 모르게 되었어. 다시 한번 시도해보지. 아니, 내가 안 섞었어요. 잘못 눌렀어요. 바로 그거야. 이젠 에이스가 어디에 있는지 걱정하지 않고 섞을 수 있어. 그런 거야? 아, 저렇게 한 장을 빼놓는 거구나. 저 지금 카드팩,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카드팩 보면은 이렇게 한 장이 지금 빠져있잖아요. 훌륭해. 이제 에이스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지. 하지만 우린 카드가 제일 위에 있길 원하지. 내 가운데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거기에서 카드 나누기를 할 차례인 거야. 손가락으로 인조깅한 카드의 위치를 우린 알 수가 있어. 그럼 그 지점에서 덱을 나누게. 이렇게. 옆에 우리가 내려놓은 카드는 에이스였지. 기억하나? 그러니 우리가 더미를 다시 합치면 덱 제일 위에 올라가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어, 내 말만 믿으면 어떻게 하나. 카드를 까서 확인한 다음 이야기를 계속하지.
어떤가? 마술처럼 에이스 다이아몬드가 덱 제일 위로 올라왔지? 한번 제대로 이해하는지 확인해보세. 카드를 섞고 나눈 다음 에이스 카드가 덱 제일 위로 올라가게 해보게. 한번 섞고? It's okay! 섞고 제대로 했는지 한번 보세. 에이스 다이아몬드로 보이는군. 잘했네. 다시 한번 연습해보겠나? 넙. 싫은가? 알겠네. 그러면 속도를 좀 더 높여서 해보지. 자네가 배운 걸 기억하게. 드리게 끝엔 에이스가 덱 제일 위로 와야 했네. 그리고 물론 카드를 돌렸고 에이스가 처음 나왔지. 하지만 진짜 트릭은 더 재밌지. 다른 사람에게 에이스의 위치를 선택하게 하는 거야. 알겠지만 소녀, 상대가 마치 주도권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발 아래에 있는 카펫을 당기는 열쇠야. 그걸 명심하고 내가 상대라고 생각하고 숫자 4를 골랐다고 한번 생각해보게. 다른 카드 3장이랑 에이스를 함께 오프셋해야 해. 이 말은 자네가 카드를 돌릴 때 에이스는 첫 번째가 아닌 마지막 번호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지. 카드를 섞는 동안 이 오프셋 한 카드들을 어떻게 넣는지 내가 가르쳐주지. 우리가 전에 한 곳부터 시작해보세. 한번 카드를 몇 장 섞어서 내려놓게. 전에 했던 것처럼 말이야. 좋아. 그리고 인조깅을 하기 전에 에이스 카드를 올바른 위치에 빼돌려야 하네. 한 번에 세 장을 더 놓게. 카드 놓기. 하나, 둘, 셋. 좋아. 이제는 카드 한 장을 인조깅에서 표식을 남겨보게. 인조깅.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남은 카드를 섞은 후 나누는 것뿐이야. 이렇게 하면은 하나, 둘, 셋. 짜잔. 훌륭했네.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전에 내 조언을 잘 듣게나. 마술 트릭이 엇나가는 것만큼 당황스러운 건 없네. 그러니 계속 연습하게. 이제 잘 기억하게. 난 어떤 번호든 선택할 수 있네. 그리고 자네가 4번에 4번에 놓는 걸 배웠다는 이유로 4번을 선택할 사람은 나도 그렇지만 그 누구도 없을 거야. 그러니 어떤 번호를 선택하든 간에 주의를 잘 기울이게. 그리고 그만큼의 카드만 빼돌려. 숫자 5번이 오늘 좋아 보이는군. 그걸 선택하겠네. 아! 아이고! 인조깅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섞어버렸네, 이씨! 그렇게 두 번 섞으면 내 카드가 덱 중간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모르게 돼. 덱을 넘기면 내가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해주지. 아이, 어려워! 확인해보세. 아니 막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순서를 조작을 잘해야 돼요. 조작. 에이스 다이아몬드. 정확히 내가 바란 카드야. 아주 잘했어. 다시 한번 연습해보겠나? 진행. 알겠네. 어떻게 하는지 아는 모양이니. 빠르게 배우는군. 백작께서 잘 가르치셨어. 이전에 새 카드 도박 기술을 내게 보여줬잖아. 다시 한번 보여주겠나? 나 갈 건데요? 알겠네. 백자님을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선 안 되지. 밖에서 자네를 기다리고 계시네. 소염! 마술사를 속여 넘겼나? 그토록 힘들어서 자유롭게 만들어줬는데 벌써 영혼을 팔아넘기진 않았길 빌지. 뭐라고요? 그런 표정 말게 젊은이. 저승사자에게 영혼을 팔거나 한 것도 아니니까. 이제 자네 가족의 이런 일세. 여기서 우린 모든 걸 나누지. 소득도 포함해서 말이야. 야영지에 내는 모든 것 다 좋은 곳에 쓰일 거야. 마치 가난한 사람들의 은행 같은 거지. 우린 노인이나 이레니오처럼 일하지 못하는 자들을 지원하고 있네.
또한 언젠가 이 돈으로 이 나라를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난 20을 낼 걸세. 자네 몫의 돈 절반은 자네 마음대로 사용해도 돼. 우리한테 자네 몫을 좀 나눠준다면 고마울 테지만. 당신의 기부금.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총 60원이고 여기에서 절반을 이곳에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결정하는 건데, 근데 내 기부금이 커지면 왜 백작이 얼굴이 안 좋아져요? 왜 기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표정이 좋아지지? 내가? 몰라. 되는 만큼 내는 거지. 고맙네. 이제 끝이군. 계속 움직여야 하네. 일제에서 모험에 대한 기록을 찾으세요. 최소 배팅 10. 아쟁금 뭐지? 카즈카루츠 야영지. 이것들은 일시정지에서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스토리를 파악할 수 있는 거군요. 주막. 의회당 카페. 주막 가보자, 주막. 여관에 물론 쉬러 가는 건 아닐세. 돈을 벌 수 있는데 말이야. 우리의 그 단순한 트릭이 여관에서 제대로 먹히지 않았던 닥자 앞에 좀 앉는 게 어떤가. 준비되었습니다. 아! 벌써 게임에 목이 말라 보이는군. 알겠네. 물론 자네가 이기려고 플레이하는 건 아니네. 날 돕는 역할이지. 우리 다음 전략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카드값인 JQKA에 대해 다시 설명해주길 바라나. 아니요. 좋아. 지난번이랑 비슷하게 상대의 가장 강한 세트를 신호해주면 되네. 전처럼 그렇게 술에 취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으니 이기려면 일단 더 많은 정보를 알아야겠지. 우리 상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세트와 그 값에 대해 말해줘야 하네. 상황을 바꾸려면 그래야 해. 자네가 어떻게 카드를 들고 있고 어떻게 내느냐를 봐서 내가 모든 걸 알 수 있네. 난 이걸 고집기 신호라고 부르네. 클럽으로 시작하세. 배에서 카드를 하나 내면서 공중에 손가락 세 개를 보여주게. 아주 좋아. 하트는 손가락 두 개를 뻗어서 카드를 쥐게. 좋아.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모양이군. 스페이드에선 손가락 하나 만들면 되네. 이지 이지. 다이아몬드는 주먹을 쥐게. 카드값에 대해서 신호하는 걸로 넘어갈까? 아니면 세트에 대해 신호하는 걸 다시 할까? 다시! 진행한다. 좋아, 자네가 카드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그 값을 내게 말해주게 되는 거야. 에이스는 내려놓기 전에 제일 높이 들어올리면 되네. 바로 그렇게 말이야. 킹의 경우 그 단호한 통치사를 앞으로 내민 후 탁자에 올려놓으면 되네. 좋아, 이제 퀸의 경우 예의를 담아서 다루게. 부드럽게 그 숙녀분을 탁자 위에 올려놓는 거야. 완벽해. 이제 잭은 거칠게 카드를 날리기 전에 손을 한번 당겼다가 놓게. 갖다 던지네. 잘했네. 전부 다 다시 해보겠나? 아니면 전부 다 함께 다시 모아서 해보겠나? 알겠네. 탁자에 앉아있을 때 어떻게 상대의 패를 볼지 궁금한 모양이로군. 아이디어라도 있나? 아니요? 손님이라면 포도주를 따라줄 수도 없고 말이야, 안 그런가? 모른다고 해도 뭐 그리 놀랍지는 않네. 내가 카드를 줄 테니 자네는 우리 카드에 적힌 신호를 보면 되네. 최고값을 가진 카드가 나왔을 경우 잘 기억해야 하네. 그 세트를 잊지 마. 운 좋은 상대가 연속으로 최고값이지만 다른 세트를 받았다면 어떤 카드는 상관없네. 난 이 기술을 딜러 훔쳐보기라고 부르지. 연습을 해보지.
아니 나 너무 나 못 봤는데요? 하트인가? 이런 씨. 제이 다 틀렸네. 거기서 실수를 했네 젊은이. 기억하게 상대 카드의 최고값과 그 세트값이 필요해. 상대가 연속으로 최고값이지만 다른 세트를 받았다면 어떤 세트를 알려주는 상관없네. 뭔 소리야. 그러니까 가장 높은 카드의 문양과 숫자만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가장 큰 숫자의 문양과 숫자만 알려주면 된다 이거지. 카드를 한 장만 찾으면 되네. 3다이아 8하트 Q다이아 A스페이드 A스페이드 이러면 A스페이드라 이거죠?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카드를 한 장만 보면 되네. A가 지금 제일 높잖아. 근데 A가 스페이드니까 스페이드랑 A만 가르쳐주면 되는 거였군요. 오케이 알았어요. 내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원한다면 다시 해볼 수 있네만. 아니면 남은 여정 동안 쉬겠나? 쉰다. 아직 남은 길이 머네. 글쓰기 연습을 좀 하면 시간이 지날 거야. 자, 이제 내 기펜이 어디에 있더라? 그날 밤, 프랑스 오리악. 이 여관은 과거에 풍족한 사냥터였네. 저기에 화려한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을 보게. 모든 걸 덜어가 보자고. 그럼 내가 앉을 때까지 기다리게. 정말 지루해 보이는군 젊은 친구. 그 병에 대한 완벽한 치료법을 알고 있네만. 의사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만 제가 지루할진 몰라도 자살은 하고 싶지 않아서요. 난 스릴을 가장 달콤한 형태로 줄 뿐일세. 카드게임이라는 형태로 말이지. 제 유머에도 맞는 치료법이로군요. 자, 앉으시죠. 주섬주섬. 얼마나 베팅할까요? 20! 실수하지마! 죽는다! 큐 클로버 여전히 큐 클로버 여전히 큐 클로버 여전히 큐 클로버 여전히 큐 클로버. 오케이 클로버 큐 오케이. 아 이게 시간을 끌면 의심 단계로 가네. 아 그 약 때문에 아파지는군요 백장님. 한 라운드 더 버티도록 하게. 젊은 환자 양반 다치지 않아. 의심 게이지는 더 줄지 않네? 어? 많이 걸면 놀라네? 크게 가자! A 하트 여전히 A 하트 여전히 A 하트 여전히 A 하트 A 스페이드 오케이 개빨리 했다. 하... 또다시 패배로군요. 환자 대하는 솜씨가 형편없으십니다 그려 백전님. 보통 일세야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낄 뿐일세. 얼마나 베팅할까요? 두 배? 50이 최대죠? 아주 뽕을 뽑아봅시다! 탈탈 쳐라! 7 스페이드
10하트 10하트 K하트 K하트입니다. 케이 그렇지. 아, 달달해. 아, 이런 다음 라운드에는 돈을 걸 수가 없을 것 같군요. 그 치료가 참 비싸긴 하지만 효과가 좋군요. 하루에 카드 게임 한 판이면 의사가 도망간다고 해야겠어요. 사과 하나가 아니라 완전히 동의하는 바이네 친구. 사과는 의사에게 던질 때나 효과가 좋지. 고맙습니다 선생. 내 좋은 환자가 되어 그 처방을 따르죠. 하, 이래서 사람들이 도박하는구나! 진입 불가. 이렇게 스토리를 알려주는군요. 네 번째 페이지가 추가됐군요. 오케이. 의회당 카페로 가봅시다. 우린 지금 둘루즈로 가고 있네. 미쳐 날뛰기 직전의 도시라면 이윤을 얻기 최적의 장소지. 왜죠? 개신교도 상인 하나가 자기 아들이 가톨릭교를 개종하는 걸 막으려다가 죽였다더군. 종교계와 사람들이 붕괴하고 있고 상류층에선 수상쩍게 조용한 상황이야. 우리 계획은 꽤나 조잡하네. 하지만 자네 내면에 있는 갈리아인의 기계를 믿겠나. 재판은 내일 시작되네. 온 도시가 분주하고 시끄럽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 이 기회를 그대로 놓쳐버리면 안 돼. 마술사가 자네에게 스택을 빼돌리고 유지하는 법을 보여줬지 않나. 기억이 날 때 말뜨네. 자네 작업 기반이 단단하긴 하지만 그 기술에 몇 가지 결점이 있네. 탁자 위에서 덱을 가지고 노는 것 자체가 너무 위험하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판을 유리하게 짤까? 어떻게 합니까? 자네 내가 풍작이라 불리는 기술을 사용할 걸세. 한 라운드가 끝나면 카드를 모으고 다음 라운드가 시작될 때 내게 유리하게 카드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자네가 딜러일 때 카드가 어떻게 놓일지 생각해보지. 내가 자네 오른쪽에 앉아있으니 내가 마지막으로 카드가 놓이겠지. 거기에 높은 수치의 카드를 놓는 거야. 자네가 카드를 딜할 때 내 쪽에 카드가 높은 순서로 놓일 수 있게 카드를 집어보게. 마지막에 고를 수 있는 카드를 선택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이거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이 없고, 이제 저쪽 카드를 집을 때 왼쪽을 선택해야 K카드가 맨 마지막으로 이제 백장님한테 갑니다. 완벽해. 그럼 이제 난 자네가 딜을 할 때 강력한 카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지. 잘하고 있네 젊은이. 하지만 실제로는 더 복잡할 거야. 딱자인 카드가 더 많이 있을 거고 나도 손해보진 않을 거거든. 이번에 나한테 높은 카드 3장을 줘보게나. 아, 야, 복잡해. 이걸 한 장 내가 가져가고 나머지에서 오른쪽을 선택하면은 이렇게 죽을 수 있겠죠. 오케이. 이런 느낌이군요. 이해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숫자 맞추기예요.
4의 배수로 맨 마지막 4의 숫자가 가장 높은 카드면 됩니다. 잘했네 젊은이. 계획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나? 좋아. 막 탁자에서 카드를 보았다고 생각해보게. 우리가 어떻게 카드를 배치하고 니랬는지 기억하는 거야. 매 네 번째 카드는 내게 올 거네. 자네 덕분에 그 카드들은 높은 값이겠지. 아까 방금 카드를 집어서 저렇게 간 거죠. 하지만 물론 지금 당장 딜을 할 수는 없네. 섞어야지! 아니면 최소한 성능척이라도 말이야. 비효율적인 셔플 기술에 대해 내 소개하지. 카드를 몇 장 놓게. 스택을 남기지 말고. 우리에게 유리한 스택은 이제 제일 아래에 있네. 여전히 순서대로 말이지. 나머지 카드들은 위쪽에 쌓여있어. 궁극적으로 우리는 순서를 정한 카드들을 제일 위로 가져와야 해. 아무런 의심받지 않고 말이야. 이를 위해선 해당 스택이 어디 있는지 덱에 표시를 해야 하지. 카드 한 장이 덱으로부터 삐져나와 있으면 되네. 이걸 인조기기라고 하지. 아까 했던 거죠? 어디서 들어본 말 아닌가? 네. 마술사가 잘 가르친 모양이로군. 인조갱! 표시하고. 잘했네. 이제 나머지 카드를 제일 위에 놓게. 이러면 진짜 섞는 것 같지. 섞기. 잘했네. 이제 나한테 카드를 나누게 해보게. 우린 공정하고 명예로운 플레이어니까 말이야. 포기나! 내가 손가락으로 자네가 인조잉한 카드를 어떻게 찾는지 한번 보게. 그리고 카드를 합쳐서 제일 아래에 있는 카드를 위에 놓는 거야. 그게 나일세. 이제 순서대로 카드가 놓이게 될 거야. 훌륭했네. 그럼 계획을 이해한 거 맞지? 버려진 카드를 순서대로 모아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딜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덱을 나누기 전에 섞는 척을 하는 거지. 연습을 위해 내가 탁자 위에 카드를 좀 흩뜨려 놓겠네. 자, 이렇게, 이렇게. 뭐 어떻게 줘야 돼? 됐어. 완벽해. 이제 이걸 한번 섞고 인조깅하고 팟. 자, 반으로 나눠 보시지요. 완벽. 촛. 완벽해. 흩어진 수학자. 원한다면 끝내두고 도착하기 전까지 휴식을 취해도 되네만. 쉰다. 좋아. 기펜을 가져올 테니 자네 이름이 뭐였는지 한번 적어보게. 암피돌리오 시청이 보이는군. 도착했네. 기억하게. 점점 위험해질 거야 젊은이. 발각되어선 안 돼. 한 시간 후 프랑스 툴루즈 의외당 카페. 헌데 그거 사기잖소. 안심한다. 부탁인데 그런 얼굴 하지 말게. 경, 제가 설명. 정말로 만나게 되어 반갑소. 그러십니까? 귀족들도 전부 사기꾼이지만 대부분 미숙한 아마추어들이지. 진짜 사기꾼들이 귀한 건 다 이유가 있죠. 볼테르, 여기 신사분들 좀 만나보겠나? 왜 그런가 친우야. 내 게임하느라 바쁜 게 보이지 않나? 이 사내들은 사기꾼들일세. 아주 전문가지. 사기라고 말했나? 참으로 타락한 자들이로군. 인상적이야. 볼테르 선생, 그 말씀은 정중히 동의하지 못하겠소만. 우린 단순히 사람들에게 카드와 도박의 두려움을 가르치는 것이 외다. 이 보잘것없는 행위로 돈을 조금 받을 뿐이지요. 확실히 미덕과 도덕에 대해서 유려하게 고쾌하시는군. 귀하의 논리를 한번 실험해봐도 되겠소? 아,
그래 부탁입니다. 한 번 더 사기를 쳐주시오. 얼마나 베팅할까요? 와 얼굴 봐. 바로 그냥 이거 실수 한 번 하면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요. 안전하게 갑시다. 와 카드 고르는 것도 일이네. 나 망한 것 같은데? 일단 섞어. 어디? 맞는지 한번 볼까? 라운드 패배. 와 이게 그 어떤 트릭도 못 본 것 같군. 자네 어떤가 볼테르? 못 봤어. 근데 그래놓고선 바로 이겨버리다니 친구. 악마의 가장 잔인한 술수는 천사인 척 하는 것이지. 좋아 30번으로 간다. 좋아! 됐어! 됐어! 한번 섞고 인정잉! 쓰크쓰크! 완벽! 예아 베이베! 아무것도 못 봤군요. 정말 굉장합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죠. 선생이 사기를 치는 건 돈을 벌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상대를 속이는 것에 대한 기쁨 때문입니까? 둘 다 아니외다. 내가 플레이하는 매게임은 그저 내가 짓는 건물의 벽돌하나요. 모든 드리기보다 더 커다란 계획의 일부일 뿐이지. 본인은 침착하게 천천히 태양을 속일 수 있을 때까지 플레이하베다. 볼테르 선생처럼 당신처럼 말입니다. 한 번에 단어 하나씩, 한 번에 아이디어 하나씩 말이죠. 전세계를 바꾸기 위해서요. 정말 그럴싸하구만. 이거 하고 이기면은 이제 다음 판은 80원으로 해서 파산 낼 수 있죠. 참 사기꾼들이 말은 잘해. 오케이 됐다. 자 우린 공정한 룰로 섞어줍시다. 예 보안이 작은 실험에 드는 돈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소만. 난 지폐를 계속하러 가봐야겠고. 고맙소 신사분들. 기안을 했습니다. 그대가 태양을 속일 수 있는 날을 기다리죠. 헉! 돈을 더 못 뺏었어. 이럴 수가. 역시 더 열심히 배팅을 했었어야 했던 건가. 최소 배팅 20.
이번에 또 무슨 게임 할까? 지금 우리 모르가르 남자 부인의 저택으로 가고 있네. 남자 부인은 생김새, 웃음소리, 입냄새까지 모두 말에 그것을 닮았지. 자, 여성분을 모욕해선 안 되네. 특히 돈 많은 분에게 말이야.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 남자 부인의 재산을 노리고 가는 걸세. 사업장을 노리고 가는 게 아니야. 자네 여주인의 쓰레기장에서 배웠던 트릭 하나를 발전시킬 걸세. 헌금으로 신호하던 때 기억나나?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거야. 내 하인으로서 자네는 탁자에 있는 모두에게 음료를 따를 수 있지. 그리고 세간에 알려진 내 결벽증세 덕택에 과하게 닦더라도 사람들도 크게 신경쓰지 않을 걸세. 만일 내가 상대의 최고패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보다 공격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을 걸세. 수를 알려주기 위해선 그냥 멈추지 말고 신호를 반복해서 주게나. 이렇게 계속 돌려? 한번 해보지. 이 클럽 스페이드를 아니다 이 클럽 클로버 이 클럽을 내게 신호로 알려보게. 잘했네. 그러면 하트 3일세 어떻게 했지? 오 어려워졌어. 바로 그거야. 이제 4 스페이드를 보여주게. 야 그러면은 뭐 10 나오면은 그냥 이제 책상 뚫리겠다 닦다가. 그럼 이제 내 배를 엿보는 걸 해볼까? 아니면 다시 해보겠나? 훌륭해. 구야? 구 스페이드? 뭐였지? 아니 외워야 돼 이걸. 스페이드가 뭐였지? 아 이거구나. 이게 아니야? 5가 최대인데요? 9가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가장 높은 세트의 숫자만큼을 반복해야 하네. 뭐지? 아, 같은 모양 개수구나. 개수 숫자가 아니라. 스페이드 3. 잘했네. 어렵진 않았지? 필요하다면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네만. 훌륭하네. 어수고를 할 필요는 없지. 오늘의 연습은 건너뛰고 자네의 동사 변형을 대신 한번 보고 싶군. 하지만 카드를 지우기 전에 이번 게임의 끝에 우리의 소득을 배가시킬 자그마한 깜짝 요소를 준비하고 있네. 조금 즉흥적인 거야. 오늘 밤 마지막 기술에 대해 내 소개하지. 난 이걸 부절기 카드라고 부르네. 자네가 내게 술을 따르는 동안 내가 자네의 호주머니에 두 번째 덱을 넣어둘 걸세. 다른 방으로 가서 에이스를 찾은 뒤 모서리를 접어두게. 마치 책에 한 귀를 접어두는 것처럼 말이야. 다음번에 자네가 내 술을 따를 때 덱을 가져가겠네. 너무 어려운데? 내 지시만 따르면 괜찮을 거야. 그럼 연습으로 한번 해보지.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짠! 야! 잘했네. 보르드병. 날 믿게 젊으니 때가 되면 나 이해할 걸세. 자네가 계속 어둠 속에 있으면 내 계획은 더 믿음직스러워지지.
더 연습을 해볼텐가? 그냥 해. 알겠네. 그럼 동사 변화에 대해 알려줄 시간이고. 거의 나왔네. 기억하게. 내 지시만 따르면 모든 게 괜찮을 거야. 그날 밤, 프랑스 에스팔리온. 어우, 손 떨려. 쫄린다. 우리 콩태님, 이렇게 누추한 집에 찾아오시다니 참으로 짓궂으시군요. 새처럼 돌아다니시던데 그 고초로 저는 충분치 않으셨나 보군요. 안타깝게도 부인에게 다가가면 본인은 치료법을 모르는 바보가 되어버리니 말입니다. 오늘 밤에도 바보의 역할을 맡아주실 건가요? 그 모습 한번 보고 싶군요. 언제나 그렇듯 부인 앞에선 약해질 뿐입니다. 또박또박 따라드릴까요? 배팅이 잠겨있어요. 다이아, 다이아이. 다이아가 뭐더라? 오케이, 됐어. 오 예스 베이비. 잘하시는군요 백장님.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조심자의 운이지요, 남자 고인. 백장님을 보면 왕의 고문이신 잘생긴 맥그리거가 생각나네요. 그에 대해선 들었습니다. 바쁜 친구지요. 신대륙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요. 항상 왕을 위해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다닌답니다. 설명해 주시죠. 제가 알 턱이 있을까요? 12병의 우유 사건은 어떠십니까? 한 번 더 이기신다면 말이죠, 백장님. 두 배야. 소년, 이렇게 비어있는 병으로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포도주를 따라줄 생각인가? 다른 방에서도 들고 오겠나? 아, 오케이. 접어야 돼. 카드패를? 에이스? 에이스. 꽤 오래 걸리네. 스페이드 3. 하시는군요 백장님.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비밀 하나 빚지신 상태입니다, 남작부인. 12병의 우유였나요? 듣고 있습니다. 왕의 얘기를 하면 맥그리거가 좋아하지 않을 텐데. 내 오랜 친구인 머스기병 아라미칠 만나세요. 그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 12병의 우유의 말입니까? 쉬, 비밀이에요. 다시 한번 플레이하죠. 80원. 와우. 다이아? 다이아 2? 라운드 승리. 예! 큰트님, 절 이기셨군요. 그리 성내지 마시길, 남작고인. 어여쁘지 않으니 말입니다. 어찌 감히. 물론 농입니다. 부인은 언제나 숨막히게 아름답지요. 그 유감스러운 농담과 신랄한 칭찬 덕택에 기분이 나질 않은군요, 백작. 제가 지는 걸 혐오하는 걸 아시겠지요. 또한 저도 부인의 얼굴에 실망을 보고 싶지 않지요. 그렇다면 제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어떻습니까? 이젠 동정인가요? 무슨 생각이신 거죠? 안타깝게도 오늘 밤의 승리는 모를 수 없지요. 우리 불쌍한 모친이신 두셰스께서 약이 필요하십니다.
이 회중시계는 우리 부친인 추기경께서 지니시던 물건입니다. 이것의 가치는 200리브르지요. 제 시종에게 덱을 나누도록 시키겠습니다. 공정함을 위해서요. 저 아이가 에이스를 뽑는다면 제게 200리브르를 더 비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게 아니라면 이 시계를 드리지요. 제 말에 만족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제가 최근에 꽤 관대해져서 말이지요. 혹여나 백장님의 방문을 허락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리라 생각해버렸군요. 해보지요. 아, 개떨려. 나를 알지 소년? 내가 미신을 좋아하는 건 말이야. 그러니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말아주게. 저 중간에 한번 반짝거리는 거 있어. 에이스 카드와 함께 내 행운이 깃들었으리라 생각되는 곳으로 덱을 나눠주게. 지금! 지금! 호잇? 와, 잘했어요 백장. 약속은 약속이죠. 돈을 가져가세요. 개쿨해. 오늘 밤 함께 플레이할 수 있게 되어 기뻤습니다. 언제 한번 다시 해보지요. 어, 여기 다시 갈 수 있어. 병원이 새로 생겼어요. 아니 근데 이거 데모라며? 일단 야영지로 돌아가서. 너네 준비가 되었나? 아니요. 마술사가 안에 있는 모양이군. 우리가 번 돈을 그에게 좀 주게. 어서와! 백작이 아직 잘 대해주시나 보지? 네. 아직? 술사형! 기술 좀 가르쳐줘! 안녕하신가 젊은이. 오늘따라 운치 있어 보이는군. 운치? 고작 낭만 소설 주인공의 어두운 아름다운 말세. 이제 내가 뭘 해줄 수 있나? 돈을 준다. 백장님이 210골드를 기부하겠다던데 자네 원하는 만큼 줘도 되네. 100골드만 주자. 안 그래도 모자라. 고맙네. 이 돈이 필요한 고아원이 있거든. 나머진 내가 처리하겠네. 어차피 골드는 아무 때나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줘도 돼요. 떠날 준비가 되었나? 어, 뭐야, 병원. 아, 새로 생겼구나. 아, 깜짝이야. 이씨, 사라진 줄 알았네, 씨. 의외단 카페 다시 가볼까? 아니야, 그냥 일단 스토리 진행을 위해서 병원을 가봅시다. 열쇠를 내려놓게 젊으니 내 설명을 해주겠네. 우리가 우연히 만나서 여행을 하는 건 아니란 건 알고 있겠지? 의문스러워한다. 날 믿어야 하는 좋은 이유가 하나 있네. 프랑스는 대변역을 목전에 두고 있는 국가야. 자세히 듣고 다니기만 해도 돈을 벌 수가 있다네. 알지만 난 12병의 우유라는 이름의 비밀을 조사하고 있네. 이 비밀을 목격한 자 중 하나가 앙리 드아라미츠 루이 15세의 전임 머스키 병이지. 그저가 남작 부인의 친구라면 분명 도박광일걸세. 전략을 논하기 전에 질문할 거라도 있나? 루이 15세 앙리 드아라미츠 맥그리거 생제르망 백작. 백작, 나 말인가? 난 건강하네 젊은이. 풍기운이 살짝 있는 것 빼곤 말이야. 물어봐줘서 고맙네. 다른 건? 루이 15세 비밀 결혼이라는 추악한 진실이 있다면 왕정을 실각시킬 수도 있지. 또한 내겐 루이 15세가 유년기에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믿을만한 근거가 있네. 다른 건? 앙리 다라미츠. 앙리는 베르주라크 근방에 있는 병원에 은퇴해 있네. 예전에 무시무시한 전사였지. 이제는 뭐 곧 알게 될 걸세. 다른 건? 맥그리거가 궁금한가? 그는 정치인일세. 후엔 성공적인 사기꾼으로 알려져 있지. 그는 귀가 밝네. 독자들 말로는 루이 15세의 인장을 가지고 있다고도 하지. 훌륭해. 그럼 전략을 이야기하지. 여기서는 덱을 섞는 척 하기 전에 에이스를 미리 훔쳐서 내게 주는 전략일세. 첫 번째 파트를 연습해보지. 끈적 손일세.
해를 버릴 때 에이스 한 장을 손바닥에 붙이고 훔치는 거야. 매끄럽게만 한다면 아무도 숫자가 달라진 걸 모를 걸세. 하야! 버터처럼 부드럽군. 진행할까? 두 번째 단계로 갈 시간일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덱을 섞는 척 하는 중에 배치하는 걸세. 무슨 생각하는지 아네. 전에도 해봤지만 백작이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도 못한다고 말이야. 하지만 아닐세. 잘 듣게 젊은이. 한 번에 카드를 많이 쥐고 다른 손으로 옮겨보게. 잘했네. 이제 한 번에 한 장씩 카드 세 장을 놓아서 덱에 네 번째 카드가 오게 만들어보게. 하나, 둘, 셋. 잘했네. 이제 카드 한 장을 인종이게 덱 제일 위로 이 카드들이 올 수 있게 해보세. 이제 덱의 맨 위에 어떤 카드를 놓아야 할지 알려주는 표식이 생겼네. 나머지 카드들을 맨 위에 쌓게. 아직까진 괜찮군. 뭐 이제부터가 길이 달라지니까. 언제나 내가 덱을 나누게 할 수는 없을 거야. 그래서 이번에 자네가 직접 자네 손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네. 채택에 작은 틈을 만들기 위해 인조깅한 표식을 사용해 카드를 정리해보게. 이제 우리 스택을 다시 찾아야 하네. 다시 섞기 시작해보세. 틈 앞에 모든 카드를 이동시키고 멈추는 거 잊지 말게. 뭔 소리야? 그 다음에 우리가 배치한 대로 스택이 되어 있을 거니 덱 위로 카드를 전부 한 번에 옮기면 되는 걸세. 이제 다 되었는지 확인해보지. 아니 인조깅 표시를 없앴는데 저게 어떻게 제 가장 위로 올라가? 다음 카드로 에이스가 나와야 하네. 오게! 현재 카드 섞기를 이해하는 것 같구만. 하지만 원한다면 다시 연습해도 되네. 반복. 하나, 둘, 셋. 이제 인조깅을 하고? 다 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저게 가능하냐고. 집어넣긴 하지만 표식이 있는 것 같다고요? 일단 해보자. 하이야! 어? 들켰어. 오, 백작이 세 번째야. 어우, 야, 복잡해. 브라보. 다시 한번 연습해보겠나? 됐어. 그럼 휴식하고 도착을 준비하지. 인조깅 지우면서 손에 감각으로 표식을 남기나봐요. 그렇구만. 그날 밤 프랑스 베르주라크. 데보라, 내 천사 어디에 있니? 뼈가 노곤하군. 네 부드러운 손길이 필요해. 여기 있어요, 왕리. 이 두 신사분들께서 대화를 하고 싶어 하셔요.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경. 그리고 사랑스러운 진녀신가? 쉬신다고 들었소만 방해하는 게 아닌가 싶군요. 무슨 일로 찾아오신 건지. 카드게임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내 조용한 친구, 나, 그리고 그대의 진녀 셋이 서면 재밌을 거요. 그럼 춤을 한번 춰보지. 앉아주시게.
배팅은 바꿀 수 없고 열심히 해봅시다. 타이밍 2 1 타이밍 맞음. 차 그다음에 섞고 하나 둘 셋 티내고 접고 접고 접 접 접 접 됐어. 아우야 카드 섞는데만 한 칸을 먹는데요? 어이 빡세네. 좋은 친구 하나가 멋진 얘기를 해주더군요. 그런가? 말해보게. 12병의 우유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좋은 이야기 같구만. 에? 방금 12병이라고 했나? 누가 그런 말을 한 거지? 카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이 말씀해주셨죠. 테오도르. 그가 무슨 말을 했나? 테오도르 폰 누오프? 흥미롭군요. 난 할 말이 없네. 그럼 게임을 계속할까요?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이게 도박을 하면서 동시에 스토리가 진행되는 게 굉장히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원래 이런 거 하면서 저 원래 잡담 나누거든요? 곧 다 섞고 곧 아, 내 돈 어디로 갔지? 그대가 이긴 거요, 선생. 지갑이 깃털처럼 가볍고 슬슬 물러나야겠어. 아니외다, 선생. 이렇게 벌써 떠나기엔 아직 창창하시거늘. 이건 안타깝고. 대보라, 난 도와주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악리. 그자가 당신을 망칠 거예요. 말도 안 됩니다. 우린 당신의 친구들이에요, 악리. 아시지 않습니까? 돈이 늘었어. 그럼 데오도르의 지인이시군요. 그 늙은 악당은 어떻게 지냅니까? 이제 목구멍까지 틀어막힌 채 살지. 키가 작은 친구라 다행이군요. 아직 독일에 산답니까? 난 모르네. 지금은 카프레라의 백작이라고 자칭하지. 삐쟁이들을 단념시키는데 귀족 자기만은 귀엽죠. 하! 그렇지. 그럼 게임을 하나 할까요? 제가 이기면 데오도르와 공유하는 비밀에 대해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걸 가르쳐 줄 바에야 차라리 죽겠네. 너무 극적으로 나오시지 말고 말입니다. 우린 게임을 하고 선생님은 말을 하시면 되니까요. 60원. 어우, 많아. 차! 촤! 썩어! 하나! 둘! 인정잉! 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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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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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해. 쟤 와 저러노? 지치셨습니다, 선생.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죠. 말만 해준다면 내 100리브르를 나눠줘서 그대의 진료가 한동안 계속 당신 궁둥짝을 닦을 수 있게 해드릴 테니 말이에다. 모든 건 1723년 2월 파리 근방에서 일어났지. 이쪽입니다. 전환합시오! 소피. 소피? 소피 오빈이? 안 돼. 더는 한마디도 하지 않겠어. 난 왕께 맹세한 몸이다. 뭐야? 어? 아니, 그렇게 자살할 거면 뭐하러 말했어요? 아예 말 안 하고 하지. 소피, 소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어찌하여 나만 남았는가, 벗들이여. 모두 어디로 갔는가. 죽었어요.
늙은 바보 같으니 마지막까지 격정적이고 자제력 없다니. 가세.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남아있지 않아. 페오도르가 어디에 숨어있는지 궁금하군. 여관. 아, 여기로 다시 가야 되나봐. 지네아는 몰테르로부터 전가를 받았네. 의회당 카페로 다시 조대를 받은 걸 보면 깊은 인상을 남긴 모양이야. 이제는 레퍼토리를 확장하고 진짜 쇼를 보여줘야 하네. 이 전략은 여분의 덱과 함께 손재주와 야바의 기술이 필요하네. 시작을 위해 자네가 내게 술을 따르는 동안 내가 자네의 호주머니에 두 번째 덱을 넣어둘 걸세. 그러면 내가 자네를 눈에 안 닿는 어딘가로 잠시 보낼 거야. 4번 덱을 이용해서 내게 유리한 스택을 준비하고 손 안에 든 다른 패를 숨겨야 하네. 자네가 탁자에 다시 돌아오면 게임을 재개하기 전 카드 나누기를 제안하게. 이 기회를 사용해 배치한 카드를 덱 제일 위에 두게나. 이게 바로 쌍둥이 덱 훔치기의 정수지. 꽤나 간단해. 한번 시도해보지. 우선은 내가 여분의 덱을 자네 호주머니로 넣는 부분을 연습하자고. 아니면 내가 기술 한 잔을 더 받는 부분이라고 또 불러도 되지. 괄괄괄괄괄괄. 아주 고맙네 젊은이. 이 시점에서 내가 자네를 뒷방으로 보낼 만한 구실을 만들어내겠네. 우리가 다섯 명이서 플레이하고 있다고 생각해보게.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카드를 받는 입장이라고 말이야. 나에게 유리하고 상대들에게 불리한 스택을 만들어보게. 아랄랄랄라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훌륭해. 이제 내 장에 낮은 급의 카드를 뽑아서 내 카드 위로 쌓아보게. 잘했네. 이제 그 스택을 자네 손바닥에 숨기면 덱을 나눌 때 손장난을 할 준비가 되는 걸세. 이렇게 해서 따로 패를 빼놓는 거죠. 저때 탁 놓는 거지. 멋지군. 전부 이해한 것으로 보이네만. 바로 그 정신일세. 자네도 알겠지만 기술 하나하나 단순해. 하지만 알아둬야 할 게 있네. 다음 라운드로 이동한다고 가정해보세. 그리고 내가 막 카드 돌리는 걸 끝냈다고 말이야. 아니 데모가 어디까지 있어? 뭐야 이게! 같은 카드가 두 장이잖아! 그렇게 자리를 계속 바꿔가면서 해야 돼? 아마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만 선생. 오해라고? 지금 바로 내 손에 같은 카드가 두 장이었잖나. 단순한 인쇄 오류입니다. 맹세해요. 내가 바보라고 생각하나? 이 사기꾼 같으니! 경찰관! 안돼. 교수되는 안 됩니다. 뭐지? 자, 이렇듯 새 카드를 덱에 많이 추가하는 건 상대가 두 번째 덱을 발견하면 전부 헛것이라는 거야. 이 말은 좀 막힌다는 뜻이거든? 왜 미소 짓는지 모르겠군. 전략이 허점투성이네. 더 뭘 제안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 자네 표정을 봤어야 했는데 젊은이. 안 되나는 것만 알려주면 내가 자네에게 왜 이걸 알려줬겠나. 단순히 다른 덱과 함께 플레이하면 되네. 다른 덱엔 복제 카드가 없어. 알겠지만 몇 가지 카드만 없는 상황이지. 전에 보도주를 부어주는 기술을 할 때처럼 두 개의 덱을 교환하면 되네. 이렇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만 아니라 또 다른 스택 기회를 만들어줄 수도 있는 셈이지. 그러니 같은 카드가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세.
이 덱으로 스택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보게. 이 덱에는 이전에 만들었던 유리한 스택을 만드는데 사용된 카드와 같은 카드가 없어. 원본에서 가져온 카드를 더하는 것으로 유리한 스택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 자네가 전에 손바닥에 숨긴 카드는 기억해야겠지? 그러니까 골랐던 카드를 그대로 다시 골라야 된다 이거잖아. 네, 거짓말할 필요는 없네 젊은이. 하지만 나중에 이 전략을 쓸 땐 손바닥에 숨긴 저 카드를 기억해야 하네. 만약 잊어버린다면 언제든 덱을 확인해서 중복된 건지 확인을 할 수 있어. 꽤 멍청한 이야기지만 말이야. 어느 쪽이건 중복된 카드를 없앤 후에 돌아올 때 탁자 위에 쌓아둬야 하네. 그리고 나한테 높은 급의 카드를 주는 것도 잊지 말고. 완벽하게 갈고 닦을 시간이 있긴 하네만 지금 계획은 그러네. 개 어려운데? 꽤나 성가시지. 나도 안 해. 하지만 난 자네의 능력을 믿네. 너무 과신하는 거 아니에요? 내 지시 없이 전략 전체를 혼자서 시도해보길 바라네만 어떤가? 좋은 선택일세. 그럼 이제 내 잔을 채워줄 차례야. 그럼 이제 패를? 개놓고? 오진 것 같은데요? 내가 방해하지 않을 거라고 하긴 했지만 스택이 엉망이고 젊으니 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 세 번째니까 어정쩡한 거 하나, 어정쩡한 거 둘, 그 다음에 좋은 카드를 골라야 돼요. A, 그 다음에 어정쩡한 거, 어정쩡한 거. 아니 이 카드 다섯 장을 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 하고? 아직까진 다 잘되고 있군 젊은이. 이제 어려운 부분이야. 다시? 중복카드 제거됨. 와, 다섯 장을 다시 골라야 돼? 와, 이게 너무 어려운데요? 세상에 젊은이, 내게 유리한 덱을 선택하는 걸 실패한 것뿐만 아니라 중복된 카드를 전부 쓰는 걸 잊어버렸군. 다음 라운드에 질 수도 있는데다가 덜미까지 잡힐 수가 있어. 다시 한번 해보겠나? 아이고 미안. 좀 더 따르게 젊은이. 아! 아, 이번 건 너무 난이도가 높은데. 2 2 2 2 그다음에 다이아 A.
아, 이게 중복된 카드가 있어가지고 저렇게 같은 카드를 꺼내버릴 수가 있구나. 재설정. 잠깐만. 2도 종류별로 해야 돼, 그러면. 이거 봐, 이렇게. 그 다음에 다이아 A 어딨어. 와, 진짜 개어렵다, 이거. 아니, 이번 게 너무 어려운데? 한참 걸리겠는데요? 완벽해! 중복되는 카드를 모두 가져간 후에 내게 유리한 카드도 준 것 같군. 계획이 들통날 위험 없이 다음 라운드에서 이길 수 있겠어. 능숙하게 잘하는구만. 하지만 물론 연습을 더하고 싶다면 계속할 수 있네만. 알겠네. 느껴지는가? 너와 나의 실력 차이 말일세. 마차 바퀴가 자갈과 부딪혔네. 도착했어. 한 시간 후. 저 동전 좀 든 거 뭐야? 아, 저기 있군. 아, 친구들. 다시 만나서 잠깐 반갑습니다. 뭘 하시는 중입니까? 폴테르가 자신의 최신 철학적 경의를 보의 티아인들에게 박아놓고 있는 동안 연습을 좀 하고 있었어. 예전 만남으로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었어. 동전 튕기기를 소개할 수 있다는 건 아쉬워? 검지와 엄지 사이에 동전을 넣어야죠. 그리고 손가락을 튕긴과 동시에 위로 던지면서 동전을 빠르게 회전시키는 거야. 이런. 이론적으로는 동전을 손에 다시 잡았을 때 던졌던 면과 같은 면이 나타나게 돼요. 이건 변함없는 동전이라고 부르지. 행운을 위입니다. 메자미레 트리처. 만나서 반갑소. 메트르 볼테르, 귀하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는 겁니까? 지난번 우리의 만남으로 라이프니츠적 낙관론에 대해 꽤나 독특한 풍자의 기초를 마련했고 그로 인해 우스꽝스러운 결과가 나왔죠. 뭔 소리야? 그냥 작은 실험에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말이죠. 실험 말입니까? 어떤 종류의 실험을 말씀하시는 건지. 안에 세 명의 낙관주의적 바보들이 선생의 손에 박살나길 기다리고 있죠. 뭐라고요? 오시길. 저들을 속이고 파멸시켜주십시오. 저들 모두 여태까지 삶의 안락한 면만 보고 자랐기에 말입니다. 행운이든 유산이든 아니면 순수한 탐욕에 기한 것들이든 말이죠. 저들에게서 이러한 점, 이점이 사라졌을 때의 모습이 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돈 많고 속이기 쉬운 부류입니다. 가지요. 쟤 아직도 저러고 있어. 여기 왔소이다. 목사님? 장군, 부인, 오늘 밤의 상대들을 소개해드리죠. 젊은 친구는 내 취향에 안 맞는, 아, 취향에 맞는 것 같군요. 사체를 먹어버리고 싶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 젊은 친구는 제 전략 앞에서 손수무책으로 당할 것입니다. 함께하지요, 동지. 흑과 백 중 어느 쪽을 좋아하죠? 오늘 밤은 그 형편없는 체스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장군. 돈을 걸고 카드 놀이라는 거예요. 물론 알고 있죠.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돌발적으로 나온 말이요. 저 말로 돈을 걸 생각이십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만. 목사님, 목사님의 여리여리한 그 몸 신성한 구멍구멍마다 돈이 들어있다는 걸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랍니다. 아? 돈을 걸 시간이에요. 어우 힘들어. 더빙이 제일 힘들어. 도박보다. 나 이제 안 해! 나 더빙 안 할 거야. 젊은이 피곤해 보이는구만. 커피 한잔 마시고 오게. 다리도 좀 스트레칭하고 오고. 여기선 모두 친구일세. 어우, 뒤죽었네, 진짜. 어우, 스트레칭. 더빙 안 한다며.
아, 직업병이야, 직업병. 해줘도 뭐라 그래. 가기 전에 내 잔 좀 재워주지 않겠나? 사로 가자, 사. 됐어. 사 스페이데이. 기부돈 괜찮나? 그러면 덱을 나눠서 장군과 내가 카드를 돌릴 수 있게 해주게. 예스 베이베. 좋습니다. 좋은 라운드였군요. 잠깐, 내가 이긴 거 아니니까? 아닙니다. 신사분께서 풍자를 하시는 겁니다. 나도 풍자한 거요. 좋아요. 뭘 기다리는 거죠? 다시 카드를 돌려요. 이거 상대가 멍청해서 될 것 같은데? 위험하니까 일단 80만 걸자. 젊은이 괜찮은가? 신도님, 몸이 안 좋으신 것 같군요. 기분이 나아지면 다시 오시게. 이렇게 막 해도 돼? 이렇게? 참으로 멋진 포도주로군. 가는 길에 한 잔 부어주겠나, 젊은이? 오호. 그니까 이거 너무 대놓고 사기치는데? 4 4 4 4 스페이드 A. 얼굴에 화색이 좀 넣을 거야. 덱을 좀 나눠주게, 젊은이. 아니, 도박 중일 때 누가 저렇게 자리를 비워? 대놓고 사기치라는 거지. 내가 다 일타니 이건 사기야! 아니, 아니 왜다. 당신 말고 이 바보야, 저들 말이야. 너는 동의할 수 없군요, 부인. 나도 해다. 이 친구들은 내 모아왔어. 좀 독특하긴 했지만 손장난을 내 총기가 놓쳤을 리 없지.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장군? 그럴 리가요. 그럼 안녕히 친구들. 다시 한번 만나길 바라지요. 이건 갚아주겠어요. 정말 놀라운 증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운이 좋았지요. 보기에 우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하지만 이 의무는 넘겨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요. 달랑베르, 우리 젊은 친구에게 이 동전을 줘도 될지. 선생 친구분이 이 동전을 튕겨서 세 번 연속으로 윗면이 나오면 선생이 이기는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하지만 어떻게 그걸. 동전 뒤집기. 동전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나 걸까요? 10원? 아! 잘못 던졌어! 잘했다고? 뭐지? 브라보, 다시 해봅시다. 두 배를 올릴 수만 있다는 말입니다. 뭐지?
마술 같군요. 한 번 더 하지요. 반톤을 두 배로 늘리겠습니다.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잘했네? 뭐지? 동전에 무슨 주문을 건진 모르겠습니다만 패배를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떠나보죠. 또 이기셨지만 두 분이 불쌍할 따름입니다. 확률을 바꾸는 건 수단의 노예가 되는 최고의 방법일 뿐이니까요. 하셨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변함없는 동전 말입니다. 그냥 운이죠. 내 제자가 계속 날 놀래켜주는군요. 막을 순 없습니다, 백장님. 우리 세대가 백장님 세대를 하류로 밀어버릴 테니까요. 지금 백작도 놀랐어. 아니 이건 데모가 아니잖아요. 와 나 미치겠네 이거. 어? 아니 데모라서 그냥 잠깐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나 이거 지금 본편 하고 있냐? 아니 오른쪽에 데모라고 대놓고 써있는데 쟤. 어 이상하네? 아니 왜 끝이 안 나? 아 제가 지금 2시간 동안 계속 더빙을 해가지고 목에 무리가 왔어요. 어 일단 데모는 여기까지만 즐기는 걸로 하고, 이런 게임이 있었다, 어 재미가 있었다, 나중에 정식 발매되면은 다시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죠. 어 이게 스토리 진행도 흥미롭고 도박도 흥미로운데 그 가르치는 과정이 생각보다 되게 좀 복잡해요. 물론 그 어려운 스킬이다 보니까 그거를 이해시키려면은 좀 과정이 이렇게 길어야 되는 건 맞는데, 어우 일단 더빙이 나 죽겠어 지금. 죽여줘 내 모가지. 자 카드 샤크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